일단은 저희가 원정이었고 좀 초반에 힘든 경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먼저 골이 나와서 조금 그래도 편하게 갔는데 아무래도 대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좀 카운터 노렸는데 어떻게 결과는 아쉽게 비겼지만 좀 승리를 좀할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했는데 많이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K리그 데뷔를 3년 만에 나온 첫 골이라 기분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팀적으로 승리를 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냥 골로 온 거는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래요. 제가 이번 시즌 부주장을 맡게 됐는데 저 주장인 세지그 형을 도와서 팀을 이제 중심을 잡고 좀 같이 조화로 이룰 수 있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번 시즌 다잘 이끌어 가겠습니다. 네, 이번에 무관중으로 계속 경기를 하게 되는데, 무관중인데도 뭐, 이렇게 항상 중계도 잘 찾아봐 주시고, 이렇게 뭐, SNS로도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, 정말 저희는 그게 정말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서 꼭 이번 경기는 승리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